우리 주변에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벌레부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와 동거하는 바퀴벌레, 분명 어제 청소했는데 오늘 또 쌓여버리는 먼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퍼져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곰팡이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곰팡이는 화장실이나 벽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피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곰팡이가 폈을 때 곰팡이가 핀 부분만 걷어내고 그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 걷어내고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곰팡이는 버섯과 같은 균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잘 피어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반지하, 지하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나면 미세한 포자가 공기 중을 떠다니게 되며 이것으로 인해 알레르기나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피어났다면 빠르게 제거해줘야 하죠. 벽에 핀 곰팡이만큼 짜증나는 것이 음식에 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 영양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어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어야 하는 음식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해야 곰팡이가 쉽게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곰팡이가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냉장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어김없이 곰팡이가 피어나게 됩니다. 곰팡이 포자는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피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눈치챌 수 없죠. 공기 중에 떠다니던 곰팡이 포자가 영양분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음식에 달라붙으면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균사가 표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게 되죠. 성장이 끝나면 포자체가 펼쳐지고 이곳에서 수많은 포자가 방출됩니다. 포자는 다시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적당한 곳에 달라붙고 성장하고 포자를 뿌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곰팡이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포자체인데 포자체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곰팡이가 그 음식을 잠식했다는 뜻입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도 음식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로 곰팡이가 폈다면 음식을 버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잘라내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긴 합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있어야 잘 자라기 때문에 습기가 별로 없는 딱딱한 음식의 경우 곰팡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음식은 그 부분만 잘라내고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균사가 얼마나 퍼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값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